안녕하세요. 캐나다 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 언박싱을 하러 왔습니다. 협찬 아니고 제가 제 발로 기어 들어간 결혼 후기입니다. 요즘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한국에서 결혼을 참 많이 하는데 여기 캐나다에 있으니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불참이라 그래도 결혼하는 마당에 뭐라도 해줄 게 있을까 하다가 결혼할 친구들이니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중에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오늘 영상의 컨셉은 친구한테 하는 말이니만큼 반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렵사리 힘을 좀 빌려 볼게요.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주스. 오, 좋은데. 통계청을 보면 19년 기준으로 결혼은 23만 9천 건, 그리고 이혼은 11만 800 건 발생했대. 결혼한 사람들 중 2분의 1은 이혼한다는 얘긴데, 그래도 나는 결혼 6년 차에 접어들고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걸 보면 나름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어. 잘하고 있어. 이런 콘텐츠가 욕먹을 건 알고 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참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일단 외모.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지 않길 바란다. 그렇다고 내 와이프가 완전 이쁜 여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야. 완전 이뻐서 나는 지금 후회한다. 연애할 때도 너무 미모가 뛰어난 여자와 교제를 하면 주변에 하이에나 때문에 걱정을 하듯 결혼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문제로 계속 신경을 쓰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참 피폐해진다. 그래서 결혼은 자신한테만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 싸울 때 주의사항. 싸울 때 지켜야 할 매너가 있다. 아, 아니? 이거는 필수다. 야, 너, 뭐, 이름 부르는 거,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작은 싸움이 전쟁이 될수 있다. 서로 존댓말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싸우더라도 약간의 존중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한쪽이 말을 놓고 너, 너, 이러는 순간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싸워라. 그리고 쟁취하고 승리하라. 이겨서 뭐할 건데? 청소.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혼할 때한 사람이라도 잘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치우기 싫어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말 그대로 집이 개판이 될수 있다. 원래 안 치우던 성향의 사람이 결혼 후에 잘 치운다? 이것은 거짓부렁이다. 안 치우던 사람은 영원히 안 치운다. 그냥 천성이다. 대신 잘 치우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 그거는 주의해라. 그 잔소리. 잔소리가 많으면 좋진 않지만 어느 정도 듣는 거는 나쁘지 않다. 나를 되돌아보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어느 날 잔소리에서 해방되었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와이프가 그랬다. 잔소리가 없다는 거는 아예 포기했다는 거란다. 나는 아직 대화의 반 이상이 잔소리인 걸 보면 사랑받는 남편이다. 생리현상. 방귀나 트림은 빨리 틀면 빨리 틀수록 좋다? Correct.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냄새나 소리 때문에 깜놀할 수 있으니 조심하길. 다만, 방귀를 안 트면 서로 참다가 서로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백년해로 하려면 빨리 트는 걸 추천한다. 아무리 방귀를 텄어도 소리 없이 강한 샷은 정 떨어질 수 있으니 자제해라. 취미생활. 취미생활이 같으면 좋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 공감대도 많이 생기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많게 된다. 우리를 예로 들어보면 나는 산을 정말 좋아하고 와이프는 산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다. 산을 좋아해서 산을 가고 싶은데 취미가 정반대이다 보니 산을 아예 못 간다. 그냥 결혼 후에 딱한번 갔다 온 적이 있다. 혼자서. 하나 추천하는 건데 결혼 전에 한번 같이 가서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암벽타기 정도는 한번 해줘라. 이렇게 힘든 산을 한번 같이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극한의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도 있고 힘들 때 서로를 얼마나 이끌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할지 안 할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참고로 우리는 관악산 중간에 하산했다. 그때 알았어야 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2세 계획. 2세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빨리 낳는 게 좋은 것 같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케바케지만 주변에 아이를 일찍 낳은 친구들은 40살 되기 전에 애들 다 키워놓고 그때부터 취미생활 또는 자기 시간을 가지며 여유롭게 사는 친구들이 있다. 다만 그 친구들은 남들 노는 20대 때 육아에 한몸 바쳤다는 것은 함정. 늦게 아이를 낳은 친구들은 지금 육아하는데 다들 똥줄을 타고 있다. 나도 후자의 경우 지금 전자인 친구들이 부러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고 나이가 들어 아이를 키우는 건 와이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참 버거울 때가 많다.
다만 빨리 낳는다는 것은 젊은 시절을 자유로이 보낼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정답이 없다. 빨리 나올 수도 없고, 늦게 나올 수도 없고, 육아 딜레마에 걸리지 않게 잘 선택을 해라. 비상금, 무료. 일단 결혼하면 내 돈이 내 돈이 아니다. 물론 맞벌이고 각자의 돈은 각자가 관리하는 그런 현명한 부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용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적은 용돈으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다. 남자의 자존심은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비상금? 가끔 와이프 큰 선물 해주려면 쟁여둔 비상금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닌가? 와이프 분들은 비상금이 있으면 남자가 헛짓거리 한다고 생각하여 결혼 후에는 비상금을 모으는 게 절대적으로 쉽지 않다. 내가 상여금, 성과급, 신규통장으로 우회 등을 시도하려 하다가 사기 미수로 기존에 받고 있던 용돈까지 끊길 뻔한 기억으로 보아.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상금은 결혼 전에 만드는 거다. 결혼 생활은 신뢰가 중요한 만큼 결혼 후에 헛짓거리 안할수 있게 결혼 전에 만들어라. 사고 싶은 거못 사고 먹고 싶은 거못 먹는 게 결혼 생활이다. 나처럼 물욕이 많은 사람은 결혼 전에 사고 싶은 거다 사보고 결혼하길 추천한다. 그래야 결혼하고 마음이 허하지 않다. 참고로 비상금은 화장실 천장에 네모난 뚜껑 안에 숨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념일, 결혼 기념일, 생일 등 기념일은 챙기면 좋을 듯 싶다. 우리 와이프는 기념일을 챙기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항상 기념일에 뭐 해줄까 하고 물어보면 와이프는 맨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 1년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제발 안 하지는 마라, 나처럼. 그래도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해라. 사소한 거지만 감동받는다. 게임. 게임은 결혼 전 총각 때 나도 밤을 새워가면서 해본 사람으로서 아주 잘 알지만 결혼하고 게임을 지속할 수 있다 생각하면 경기도 동탄 옆에 오산이다. 게임이 뭐 돈벌이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모르지만 게임은 상당히 결혼 생활에서 자극적인 주제다. 나도 결혼 후에 와이프랑 하루 1시간 정도로 합의를 했었지만 솔직히 게임 시작하면 1시간 안에 절대 끝낼 수 없다는 건 너희들이 더잘알 거야. 어쨌든 게임은 결혼하는 순간 자중하길 바란다. 모든 싸움의 근원이다. 1년 4계절. 간혹 보면 첫눈에 반해서 얼마 사귀지도 않았는데 결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년 4계절은 겪어보고 결혼하는 걸 추천한다. 봄, 여름, 가을 잘 지내다가 갑자기 겨울 되자마자 안 씻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갑자기 봄만 되면 과소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의 변신은 무죄고 결혼 후 변신도 무죄다. 그러니 1년 4계절은 꼭 겪어보고 결혼해라. 여유. 고난은 부족함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 내가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해서 외벌이 생활을 할 때였는데, 혼자 벌다 보니 진짜 내고 내고 아무것도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솔직히 금전적으로 쪼들리면 사람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결혼 초반에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더라도 사랑 하나만으로 헤쳐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사랑 온전히 느낄 수 있게, 그래도 일단은 서로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 또는 맞벌이가 가능할 때 결혼 또는 아이 계획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흡연. 솔직히 기호식품이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 이야기를 해본다. 백해무익하다는 담배는 결혼 생활에서 은근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다. 연애 때는 여자친구들이 담배 피는 걸 싫어하면 집에서만 피고 데이트할 때는 참고 하면 되는데 일단 결혼을 하면은 같이 살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숨기는 게 힘들다. 나도 어릴 때 오랜 기간 흡연을 했었지만 지금의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러 갈때 그때 계기로 끊었다. 결혼과 같은 이런 건설적인 계기로 끊는 거를 추천한다. 흡연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을 한다면 잦은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다. 육아. 육아는 행여라도 도와주는 거라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도 마라.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다. 나도 노력은 하지만 정말 실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도와주는 게 아닌 같이 하려고 노력해라. 육아를 하면 아마도 아주아주 아주 많이 많이 싸울 거다. 육아의 방식 때문에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싸우지 말고 너희나 우리나 맞는 건 하나도 없다.
요새 우리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님도 유튜브 한다. 싸우지 말고 그거 구독 누르고 참고해라. 결혼 전에 얼마나 놀아야 하나?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 만큼 놀아보고 결혼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놀아본 사람이면 실컷 놀았으니 결혼하고 안놀 거라 생각하면 경기도 평택 옆에 오산이다. 놀아본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으면 더 미치는 법이다. 그러니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놀고 결혼해라. 입맛이 같으면 좋다. 나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초딩 입맛이고, 와이프는 순댓국 선지를 좋아하는 아재 입맛인데, 결혼해서 은근히 식성이 안 맞으면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한다. 같이 살다 보면 입맛이 중간 접점에서 맞춰지긴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 먹어야 되는 상황이 가끔 생긴다. 6년을 같이 산 지금은 떡볶이를 그렇게 싫어하던 와이프가 떡볶이를 먹고 곱창을 싫어하던 내가 곱창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도 아직 서로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나 잘 맞았던 식성이라면 치킨 먹을 때 와이프는 다리랑 날개, 그리고 나는 가슴살, 퍽퍽살 좋아해서 궁합이 참잘 맞았는데, 이것도 애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치킨은 목이 제일 맛있다. 그다음 술. 연애할 때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술을 둘다 좋아하면 결혼 생활에 술이 많을 확률이 높다. 적당히 먹으면 정말 좋지만, 둘다 환장하는 성향이라면 아무래도 자주 마실 확률이 높고, 그만큼 술이 많으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술이라는 특성상 많이 먹게 되면 감정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혼 전에 꼭 상대방의 음주 성향에 대해 한번 고려해 봐라. 그 밖에 주의사항. 양말 뒤집어 벗어놓기. 치아 중간에서부터 짜기. 이런 거는 이혼 사유에 포함될 수도 있다. 양말 벗을 때 계속 뒤집어 벗으면 어느 순간 와이프 눈가리도 뒤집혀 있을 거다. 그 이후로는 뒤집어진 상태로 빨려 있을 거고, 몇번 내가 손수 뒤집어 신다 보면 버릇이 고쳐져 있을 거다. 후회하지 마라. 내가 네 발로 들어간 결혼생활, 주변에 솔로인 친구가 부러워 보이면 지는 거다. 일단 한번 결혼하면 솔로인 친구보다 더 행복하려고 최면을 걸고 노력해라. 쉽진 않겠지만 찾는다면 솔직히 솔로 때와는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다. 결혼 생활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잘한다고 잘하고 모른다고 못하는 게 아니다. 잘 아는 만큼 안 돌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다.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불편함들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결혼한 걸 후회하진 않는다. 30년 이상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산 사람과 맞춰 사는 게 보통 성인이 아니고서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둘이서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아이를 낳고 같이 키우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건 어디에서도 못 느낄 안정감과 행복감을 준다. 오늘 했던 얘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많을 거다. 도가 지나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중간만 해라. 군대, 회사, 결혼 똑같다. 중간만 하면 요가 먹고 생활 잘할 수 있다. 다만 군대랑 회사랑 다른 점은 결혼은 진급이 없다. 맨날 퇴근해도 직장 상사 같은, 그런 군대장 같은 공산주의 와이프가 집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 서로 자기 집에 가면 소중한 아들 딸들이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라. 혹시라도 다음 주가 결혼인데 내 이야기를 듣고 파혼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 건승해. (목소리)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